근데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잠자리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잠자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신부가 생기면 이제 자기가 뭐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가 안 돼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발기가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자신 없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면 늘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라 하면 그 다음날 보면 다 썼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제 웨딩 촬영 해야 되죠. 웨딩 촬영하고 나면 결혼식 하러 갑니다. 바로? 예, 결혼식 하고. 결혼식 끝나면 원래는 이제 바로 와서 쉬는데 어제 쇼핑 못한 팀들은 아시장 가서 쇼핑도 하고. 그 일정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 오셔가지고 전부 다 짝을 찾아주셨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예,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죠. 신부들은 친구들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 가고 싶어해요.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나 한국 가도 돼요? 그러면 뭐 부모님이 대수롭지 않게 가라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신부가 있어 맞선을 보고 간다 하면 그때 이제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의 조건을 보자 했는데 신부는 이 신랑이 실제로 만났으니까 사람이 착하고 믿음성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이제 불안한 게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거지. 뭐 한국 남자가 가면 때린다더라 뭐 별의별 막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확대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면 부모가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면 신부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몽족들이 라오족보다 몽족들이 결혼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잘 사는 신부가 많이 생기면 그 마을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오는 마을, 이런 마을은 그런 정보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그래서 중간에 한 달 있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몽족이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소문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한국 남편이 때린다거나 음주 뭐 이런 걸 한다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고 네. 요즘 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한 신랑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인지를 주고 또 그 신랑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지금 결혼하는 것이 국제결혼이 뭐 결혼정보회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뭐 자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케어해주거나 중재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게 되면 때리기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막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죠. 특히 여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런 문제가 또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에 있는 몽족이나 라오스 사람들이 보는 게 한국에 가서 잘 사는 사람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나겠죠. 그리고 나쁜 소문이 더 자극적이고 각인되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결혼 진행할 때 저희들이 결혼 동의서도 받아요. 거기에 신랑이 해서는 안 될 내용들도 다 숙지가 돼 있거든요. 미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방지를 하고 최대한 신랑 신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거죠. 지금 신부가 여기 도착한 거예요? 아, 예. 신부 왔네. 다 오셨네요. 네. 멋지십니다. 자, 이제 웨딩 촬영하러 가는 겁니다. 웨딩샵에서 웨딩 촬영합니다. 아, 여기에요? 네. 아, 입구부터 뭔가 촬영장 느낌이 나네. 그럼 오늘 이거 입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입고, 이거. 아, 이렇게도 입고. 네, 두 가지. 신부들 방금 이제 화장하러 들어간 거. 이게 이제 전통 옷이 자기가 입고 싶은 스타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신부 지금 화장 시작했거든. 옆에 가서 같이 앉아있어. 그거 더 시원하. 이사님은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기숙사 오늘 계약하러 갑니다. 어제 간데 예, 거기에 방이 다 잘 수는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화장실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을 하나 더 얻어주려고. 아니 기숙사를 하나를 더 얻어야 될 정도로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수요가 많은 것보다 한 집에 물론 다 살 수도 있지만 네.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집에 살면 신부들도 불편하고 화장실, 샤워실 쓰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을 좀 여유롭게 해주려고 하나 더 얻어주는 거죠. 아, 삶의 질을 네. 위해서 네. 좋은 사장님이네요.
있다. 그럼 어제 갔던 데랑 좀 비슷한 데로 이렇게 그 동네 안에. 아, 그 동네 안으로. 그래, 신부들이 수업받기가 편해서. 제가 이렇게 어제 한번 다 물어봤는데 우리 신랑들 연애를 기본적으로 10년을 안 하고 결혼을 하거나 좀 많게는 지금 20년 되신 분도 계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사님이나 통역분이 있을 때는 신부랑 소통하고 재밌게 놀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사님 없이 신부랑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게 좀 걱정될 것 같거든요. 구글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참 많이 좋아졌죠. 번역기 중에서 태국어 버전이 언어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태국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가르쳐주니까 다 가르쳐주고 또 요즘 신랑들이 워낙 똑똑해서 다 알고 와요. 어떤 신랑은 인도네시아 아가씨하고도 채팅하고 왔더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죠. 예, 근데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잠자리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잠자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신부가 생기면 이제 자기가 뭐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가 안 돼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발기가 잘 안 된다는 예, 그래서 저희 항상 거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면 늘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라 하면 그 다음날 보면 다 썼어. 그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예, 예.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시면서 쌓인 빅데이터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섬세한 것까지 다 준비를 문제가 있는. 터지기 전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터지면 처리하는 데 두세 배 힘이 더 걸리니까 터지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먼저 설명해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거든요. 신랑도 신부도 먼저 선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챙겨드렸을 때 신랑들 반응이 뭐 고마워하죠. 고마워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는 어떤 과정이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다 챙겨야죠. 그러네요. 말은 못하지만 심적으로는 첫날 밤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알아서 이사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면 그렇죠. 신랑 입장에서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신랑들이 좀 소극적인 신랑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신랑들도 많고 특히 수촌각 수처녀가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3일 동안 손만 잡고 잘 살았어요. 그래도 한국 가서 잘 애기 낳고 잘 살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이고 세상에. 자, 다 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사람 직원들이 회의가 안 돼가지고 이 집을 얻어가지고 네. 내가 방 하나 쓰고 직원들 다 방 주고 밥 다 먹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회의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이 아침 9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출근을 못 하는 거지. 교통이 막히고 뭐 오토바이 빵꾸나고 이러니까 한 명 오면 한 명 안 오고 얘 오면 얘 안 오고 뭐 이러니까 회의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얻어갖고 다 집으로 다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회의가 되는 거죠. 엊그제도 이사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이유가 답답해서 그냥 동남아 분들 특성이 약속 시간에 어느 정도 늦고 이런 게 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늦죠. 많이 늦고. 또 그렇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집 구조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로 치면 뭐 연립주택 같은 그런 데니까. 영희야? 사바이디? 에어컨이네요. 그러니까 수리룸. 그럼 이제 어제 구경한 신부 기숙사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신부들 개인 방이라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구경을 못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네요. 에어컨 오래돼서 이거 버리고 새 거 다 달아주라고. 문제는 이제 화장실이 1, 2, 3층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부들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온수기도 하나씩 하나씩 3개 달아주는데 인원은 적정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집을 하나 더 얻어주는 게 문제. 맨 꼭대기층은 이렇게 테라스도 있네요. 시설비가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에어컨만 해도 지금 뭐 몇 대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몇십 대 들어가고 냉장고, 세탁기, 뭐 전기밥통, 쿠커, 뭐 숟가락까지 다 사줘. 근데 이제 그런 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좀 좋은 데서 살아야지 시골에다가 온 친구들인데 제일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게 왜 와이파이 안 해주냐. 근데 와이파이 내가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와이파이를 해주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해 애들이. 한국어 공부를 최대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게임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와이파이는 안 해주지. 쌀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그건 안 되지. 다 깊은 뜻이 있네요. 예. 교실은 저기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저로 수업하러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스튜디오 웨딩 촬영도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와, 한가득 꽉 찼네요. 새 신랑 새 신부로.
그러면 네 명이서 다 같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죠. 식은 간단하게 가족들하고 기도로 하는 걸로 하고 필요에는 따로 할 겁니다. 방마다 가족들 숫자 맞춰가지고 방을 몇 개 빌릴지 봐가지고 한 가족씩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고 가족이 작게 오면 뭉쳐서 할 수도 있고 가족 오는 숫자를 봐야 돼요. 기대돼요. 인사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중국 식당이거든요.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은 처음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난 7년째 먹고 있으니까 미쳐버렸어. 질려가지고 집에 가면 컵라면 하나 먹어야 돼. 벌써 옷까지 다 입으셨네.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시다. 식구들이 오기 시작하네, 벌써. 지금 여기 있는 신부는 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오토바이 안에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넣어놨는데 오토바이 키를 직원이 저로 식장으로 가져가 버려가지고 키 다시 받아서 가서 이제 오토바이 옷을 꺼내고 다시 올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신부가 마지막에 됐죠. 큰형님 47살이라고 했었나요? 예.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커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손 보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그것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신랑은 뭐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또 월급도 그래 많지도 않고 인물도 그래 뛰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아무도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신랑을. 신혼여행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을 비자수로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중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합방도 해도 됩니다.